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사람,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 여러분 혹시 기형도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아마도 제게 인생의 의미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최초로 고민을 하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기발하고 적절하며 슬프고 우울한 어휘들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은 오래도록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 선배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을 때 김춘수 시인께서도 비슷한 말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학 시절에 그 선배 덕에 당시 그 연세대학교 문학 동아리 사람들도 소개를 받아서 거의 매일 그 사람들과 밤을 패가며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 좋은 연극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늘 관심을 가져주었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그 선배님은 한 신문사의 기자가 되셨는데 가끔 저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의 끝은 항상 그 선배님의 시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편지에 써서 보내주신 시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한 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너희 흘러가버린 기쁨이여. 한때 내 육체를 사용했던 이별들이여. 찾지 말라. 난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이제 해가 지고 길 위에 기억은 흐려졌으니 공중엔 희고 둥그런 자국만 뚜렷하다. 물들은 소리 없이 흐르다 굳고 어디선가 굶주린 구름들은 몰려왔다. 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온 이 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아, 고민, 고뇌, 절망, 비탄 이런 것들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기형도의 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인생관이기도 했어요. 지독하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 선배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책과 삶에 대한 사색뿐이었어요. 정말 역사와 인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처럼 치열하게 아주 처절하게 고민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겨우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버스비가 없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던 그 선배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늘 어두웠고 자조적이었으며 폐쇄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놓으면서 우린 이렇게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을 결론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 속에 그릇된 희망은 참 인간의 일생을 그르치는 것이다 라는 그 선배의 말이 오래도록 귀에 맴돌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보내준 편지 속에 이 시가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쓴 노래 중에 사무엘 베켓의 연극이 끝나던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그 선배에게 보냈던 글 중에 일부예요. 그 선배는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얼마 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이었어요. 많은 지인들과 문인들이 아까운 천지 하나가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선배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며 얼마나 자신의 그 죄인됨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카톨릭 신자로 영세나 받고 살다가 간 그런 얼치기 신앙인쯤으로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곁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념 정도가 아니라 실제였고 심각한 사유와 통찰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와 처절한 씨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신앙인의 치열한 고민과 싸움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향기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제가 오늘날까지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몸이 많이 힘들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올리스틴 리처드 영지의 온일의 2집 앨범이 있어요. 눈물이라는 그런 앨범이 있는데 그 UCLA 지금 교수로 와 있다네. 누가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 두 번째 노래가 브루크밀러 야상곡이야. 녹턴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리피트에다 걸어놓고 기영도 시인의 시집을 계속 읽습니다.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길 위에서 인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요. 이러한 시들. 그렇게 기영도 선배의 시를 읽다 보면 인생의 정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도들새금으로 가슴속에 새겨지곤 합니다. 그 선배의 빈집이라는 그 시의 첫머리가 나는 사랑을 읽고 슬픔을 쓴다예요. 유고 시집에는 나는 사랑을 읽고 쓴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제게 보낸 편지 속에는 사랑을 읽고 슬픔을 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간 세상 속에서의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읽어보니까 그것은 기실 슬픔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읽고 뭔가를 썼는데 그게 슬픔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는 늘 그렇게 진짜 사랑인 하늘의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온일의 비올라 연주와 함께 기영도 선배의 시를 읽다 보면은 인생의 처절한 결국과 천국의 찬란한 소망이 신비하게 교차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럴 때 저는 얼른 원고를 써내려갑니다. 아마 기형도의 우울한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쓰는 이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저는 기형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외로움과 슬픔, 그것이 기형도의 삶이었고 그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희망 없음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의 시를 보면 인생과 역사의 희망 없음을 처절하게 노래하다가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의 여지를 여백으로 남기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 속에서의 희망이 아니라 그를 장악하고 있던 하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육적 자아와 그 육적 자아에 남의 살 빼앗아 먹기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워진 자, 털린 자가 되는 거고 그러한 이들의 삶 속에서 자기 이외의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나오게 되며 성경은 그러한 일을 가리켜 번성케 된 자라고 불러요. 제가 기억하는 기형도가 바로 그러한 털린 자였고 비워진 자였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망한 자처럼 보였으나 엄청나게 번성한 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쉬지 않고 어떻게 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 대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했고 지금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진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말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14절을 보면 자신이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쓰인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는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악덕 채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덕 채무자. 나는 그 정도로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언제 보았다고 이렇게 절절한 표현으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한 복음을 가진 자에 대한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 그 사랑은 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그 끝에 오는 자기 부인과 역사 부정 그리고 육적 자아의 망함과 비워짐 속에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성도의 삶 속에서는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로마 교회를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절절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어떤 변화가 있다 말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육적자의 망함에서 기인된다는 말입니다. 몇 편 남겨지지 않은 기형도의 시를 잘 읽어보면 그 시들은 전부 그 인간의 육적자의 망함을 선혈처럼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하고 비루한 인생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큰 핍박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가르치게 되면 자신도 똑같은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가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사도는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이 아담들의 세상 속에서 그에게 유익이 될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사랑의 향기는 길이 막힌다고 식어버리는 그런 저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기도로 터져나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한 길 가는 이들의 하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꿋꿋이 버티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이들이 그 수많은 이들이 늘 매일같이 자기의 기도에서 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하늘 사랑이 무엇을 전제로 격발이 된다고요? 올바른 현실 인식과 자기 존재 인식.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유와 통찰과 고민에서 비롯된 육적자의 그 망함. 아,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자각. 이걸 망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한 망함이 전제가 될 때 그 사랑이 격발될 수 있는 거죠.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것들이 나의 망함으로 인해 밖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혹자들이 이러한 사도의 열정을 단순히 복음을 받은 자의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조금 가난한 해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이 여기에서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나 선교에 힘써라라는 그런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추기는 거기에 대한 권고에 그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도는 지금 너무나 만나고 싶지만 만날 여건이 안 되어서 자기가 가진 신령한 복음을 직접 나누지 못하게 되자 편지를 써서 한정된 그 지면 안에 복음을 적어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와중에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긴 시간 공부하고 있는 1장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집약적이고 함축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전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초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겠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짜 전도가 무엇이며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사도의 하나님 교회를 향한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격발이 되어 나오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창세기까지 뚫고 내려가면서 거꾸로 추적을 해봄으로 해서 우리 성도에게서 나와야 하는 열심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분명 역사 속의 이 가시적 교회는 그렇게 확장과 번성이라는 모양으로 확대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묵시 속에 완료된 현실이 그냥 역사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방향성을 지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그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명령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을 함의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땅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임을 아울러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늘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여 일어난다? 보지도 못한 땅끝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내 육적 자아의 망함과 죽음, 내 존재에 대한 올바른 현실 인식, 존재 인식, 그게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적 자아의 망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난 반드시 너희의 육적 자아를 죽여버리고 너희 자신들에게로만 향하던 그 사랑을 땅끝으로 돌려내고 말 거야 라는 선언, 약속인 거예요.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혼자 일하기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번성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는 교회는 불특정 다수에게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어떤 무리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거기에서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료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는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누구를? Remnant, 남은 자만을 끌어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이 Remnant, 남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육과 번성의 주어가 내가죠, 내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증거는 출애굽기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예표가 되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울타리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육이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세상 왕의 상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애를 못 낳게 그렇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리 서둘러 그렇게 추측하고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마귀가 막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애굽에서 시련이 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7장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는 교회의 임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수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생육과 번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야곱에게도 약속이 돼요. 창세기 35장 10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지금.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취한 후에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약속의 후손의 자손들 그 안에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될 이스라엘은 자손이라는 말과 바꿨어도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창세기 쪽으로 계속 내려갈수록 그게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오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머릿속에서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한 구별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메시지가 그 구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야곱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고 해요. 약속이죠. 명령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이삭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나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역시 번성이 약속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번성케 해주신다 그래요? 이삭의 자손을. 제한된 울타리가 있죠. 이삭의 자손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되었던 거였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요 자손과 씨는 똑같은 단어예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세요.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데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 복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생육과 번성이에요. 이것이. 이 약속은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걸 아세요? 창세기 8장 16절 보세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옛세상이 다 멸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시점이에요. 물론 모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새 창조의 완성의 모형이었어요. 그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이 또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에게서는 반드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반드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은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다는 걸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다 파라, 라바로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속의 모양으로 생육과 번성이 주어지지 않고 명령처럼 주어지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학자들이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가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정확하게 뭐냔 말이에요. 단순히 열매를 맺고 그게 결실하다. 그게 파라라는 뜻이거든요. 전도를 하며 성장을 하는 게 생육과 번성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맞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그 통치 아래 있는 고자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살찌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생육과 번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던 남은 자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며 명령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생육과 번성의 대상인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와요. 단수다 그러잖아요. 자손들 아니다. 단수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 모두가 다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도와 선교에 끌어당겨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즉 생육과 번성이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씨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씨, 그 자손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육과 번성이라는 건 단순히 산술적 규모와 크기와 수효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가 생육과 번성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되면 예수처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8장에서 노아에게 주어진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봤죠.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안에서 생육과 번성이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죠.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위해 죽고 부정한 짐승들이 살아나 생육과 번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제사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모두 다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 부정한 짐승들이 생육되고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전제는 정결한 짐승의 제물됨, 즉 죽음인 거예요. 그게 생육과 번성의 시작이에요. 에스겔서로 가면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가 조금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36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이 파라, 라바,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밑으로 가면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밑에 한번 보자고.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죽어있는 마른 뼈의 상태인데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서 31장과 요 에스겔서 36장, 요것이 새 언약, 아주 대표적인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산술적 수효나 규모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더러운 걸 씻어내고 굳은 것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의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라는 건 1차적으로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여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7장으로 가면 그렇게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진짜로 살아나서 덜그럭덜그럭 맞춰지더니 정말 군대가 되죠. 육적자의 죽음이 전제된 부활, 그걸 생육과 번성이라 그래요. 그들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하늘의 군대다라는 걸 에스겔서 37장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전도에 힘쓰자, 선교에 힘쓰자 이렇게 선동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1차적으로 나의 육적자의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게 생육과 번성이에요. 생육이라는 말 자체가 결실하다, 살아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는 거고 진짜 하늘의 것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거기에서 생육과 번성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형으로 여기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손에게서 먼저 일어난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에게 선택이 된 다른 이들의 생육과 번성에 영향을 주는 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육과 번성이 교회를 생육시키고 번성시켰잖아요. 그 방법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 할 육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그거 벗고 가셨습니다. 다른 몸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육신으로 살고 계시지만 그 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몸이었어요. 첫 몸은. 그래서 그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고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부활하는 걸 생육 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완벽한 자기 부인. 그걸 에스겔이 36장에서 생육이고 번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자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게 생육과 번성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육되고 번성된 이는 누구? 예수. 그래서 그 자손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창세전 언약의 성취. 그게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이. 내 백성은 내 아들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 거야. 이게 창세전 언약이었잖아요. 그것의 성취, 이게 생육과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자손에게서 육의 죽음과 새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생육과 번성이 먼저 일어났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 산술적으로도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요 공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외로 빠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서도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육과 번성은 방향성과 지향성을 말하기 전에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살아남과 완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이 생육이요, 완성됨이 번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쓰이게 되면, 그러한 각자,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쓰이게 되면 이게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육적자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고 약속으로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죄만 내어놓고 그렇게 딴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와 차이를 반드시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껌처럼 붙어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게 만들었죠? 스데반의 죽음이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방향성을 갖고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왼수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스데반이 제물로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의 공식에 의해서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생육과 번성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왔잖아요. 이게 생육과 번성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생육과 번성. 스데반이라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진을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산술적으로 볼 때 생육과 번성이죠. 그런데 그 전에 교회라는 존재의 생육과 번성, 즉 죽음과 순환이 먼저 전제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교회, 스데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생육과 번성, 십자가를 지고 죽자 생육과 번성이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1차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죽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을 꼭 기억하세요. 스데반의 육적자가 세상의 힘에 의해 맞아 죽고 그 위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 하늘의 존재로 인해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죽고 그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긴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그러한 영역이니까. 그렇게 스데반의 육적자가 죽고 하늘의 존재로 살자 복음이 한 발짝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생육과 번성, 즉 십자가의 죽음과 새 몸으로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새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진짜 번성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입니까? 그러한 생육과 번성이 성도에게 고난으로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닥치는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생육되고 번성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처음 일어난 생육과 번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해놨다며 한 번에 그냥 그거 다 짱 하고 창조하면 되지 왜 한 사람부터 시작하냐고요. 이미 창세전에 다 구원했다며. 그러면 얘들아 여기 다 있다 그러고 그냥 다 창조해버리지
왜 거기서부터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라는 남자가 하나 창조됐어요. 근데 이게 둘이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되기 위해서는 이 아담이라는 남자가 자요. 잠은 항상 성경에서 죽음을 메나포한다 그랬죠?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그의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그 죽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한 몸인 자가 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여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선택된 자가 죽고 그 다음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한 몸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인 거예요. 한 몸 사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이며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데, 상대방을 죽여 그를 내 삶으로 끌어들여 내 유익을 챙겨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요게 마귀 세상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꼭 상대방의 재산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빨아먹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요게 마귀 나라 속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한몸됨은 먼저 난 자가 죽어서 태어날 자의 삶으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몸이 됐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과 삶의 원리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죠. 야, 우리 다 모여. 다 모여. 우리 하나 되어서 하늘에 오르자. 중심은 누구? 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부신다니까요. 하나 된다는데 왜 하나님이 뭐가 심통이 나서 부시냐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 되는 게 마귀예요.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상대가 필요 없게 될 때 잘라버리고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생육되고 번성이 되면,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인되어져 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생육과 번성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인생,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지도 복도 없는 인간.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요. 그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목표로 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실 때마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옛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헐려야 한다. 이게 육적 자아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이 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삶 안에 짓겠다.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또 한 발 더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가 유대예요. 거기에서 유대 관원 니고데모를 건지죠. 야, 네가 갖고 있는 조건, 학식 다 필요 없어.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니고데모가 아니라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와도 못 들어가.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노덴,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또 한번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힘과 가치, 그게 남편이죠? 5개나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리심산, 시온산 운운하면서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나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마리아. 십자가로 한 발 또 디뎠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땅 끝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그 집에 믿음을 선물해 주죠. 그 길을.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갔다니까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의 길? 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맨 마지막 종국은 어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난 너 십자가에다가 반드시 매달아버릴 거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단순히 야 나 좀 도와줘. 니들이 안 도와주면 전도가 안 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난 너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야. 그리고 반드시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서 내 백성으로 삼아 버릴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아니 사람이 망하고 죽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으로 전파가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를 동시에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근데 웬 선교사들, 웬 전도왕들, 웬 그들의 자랑이 이렇게 난무합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안 죽은 거죠 그거요.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다녀 그걸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건데 그러기 위해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쫓아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를 다 폭로시키죠. 임기응변 권모술수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이건 전인이라 그랬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서지도 못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생육과 번성이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더니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쫙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좋으세요? 좋아야 돼요. 그게 군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다 그랬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AD 57년, 58년 어간에. 고린도서는 언제 썼어요? AD 54, 55년. 근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이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올바른 자아인식, 자기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고난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고린도에 앉아서 로마에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우리가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나. 이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야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오죽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인데 니들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태가 되니까 그게 생육과 번성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역사 낙관론이 부정되고 내 존재에 대한 기대가 상실이 되자,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자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내 역사에 대한 사랑이 생전 보지도 못한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바울 안에서 생전 보지도 못한 로마교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섬김이 튀어나왔어요. 일면식도 없는 로마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그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흔적인 거예요. 바람의 흔적, 루아흐의 흔적. 그러한 자기 부인, 즉 육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육과 번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걸 명령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생육과 번성의 첫 번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할 거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력이 가득 채워져야 그게 진짜 산 거고 생육이고 그게 진짜 번성인 거예요. 완료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기영도 시인의 그 처절한 생육과 번성이 저 같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역사 속 절망 안에서 묵시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육과 번성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를 생육시키고 번성케 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독립영화로는 아주 드물게 4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전체에 사랑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가 상영이 됐죠. 울지마 톤스. 보셨어요? 아프리카 수단의 한 마을에서 그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고 이태석 신부의 자전 다큐멘터리였어요. 구수한 PD가 직접 가서 다 찍은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이태석 신부가 개신교 목사인 김성수의 이기적인 악마성을 면전에서 낱낱이 고발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태석 신부님은 제 또래의 386 1세대인 분이에요. 일찍이 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 신학대학을 거쳐서 사제가 된 그분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단의 톤주 지방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는 날까지 섬기다가 간 사람이에요. 작년에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2, 3년 만에 한 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나온 것 이외에는 수단의 톤주에서 완전히 톤주 사람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저도 케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두 곳을 가봤거든요. 저는 못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지역 한센병 환자들의 유일한 친구였고 영화 속에 보면 차마 밥숟가락을 못 들겠어요. 너무 더럽고 추해서. 근데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 마을 아이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으며 톤즈 전체의 유일한 의사였어요. 하루에 300명 이상 환자를 봤대요. 섭씨 50도가 넘는 날씨에 50도면 상상할 수도 없는 더위입니다.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밤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완전히 땀으로 침대가 다 젖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니까. 그분은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곳 사람들을 섬겼어요. 머리도 자기가 깍두구만요, 이렇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휴가차 나오셨다가 지인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이미 말기 암 환자였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참고 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 수단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니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기타도 잘 치고 색소폰도 잘 불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랑 닮은 점이 너무 많아. 콘서트도 하더라고요. 암 선고 받고 이제 당신 3개월도 못 산다는데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밤이고 새벽이고 그분의 문을 두들겼을 때 인상을 쓰고 나온 적이 없었대요. 두 번 문을 두드리게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는 그 수익금을 수단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이 걱정만 하다가 가요. 아이들이 나 기다릴 텐데. 그분이 얼마나 톤즈 사람들을 사랑했던지 그거 딩카족 남자들이 키가 2m가 넘어요. 용사들이래요. 그분의 영정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딩카족은 눈물을 흘리는 걸 남자의 최대의 수치력인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도 안 울고 총마저도 안 운대요. 근데 이분의 영정이 나타나자마자 울어요. 그 시커먼 사람들이 검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마치 리빙스턴 선교사의 시신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시체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떠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막아서서 그 심장은 여기다 두고 가라, 그는 우리의 아버지다, 심장은 아프리카에 두고 가라 라고 한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놀란 건 그분이 톤즈 지방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톤즈의 실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전후의 차이를 KBS의 그 구수한 PD가 잘 비교를 해서 영상에 담아왔는데 그건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느껴졌어요. 이태석 신부가 그들 곁에 있을 때는 톤주 지역뿐만 아니라 남수단 전체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푸르게 보였어요. 제 눈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파랗게 보였어요. 초록색이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의 위력이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가 없는 톤주는 다시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었어요. 회색이에요. 온통 회색이에요.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저는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얘기 지금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신 건 하늘의 원흉을 맛보기로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활기를 얻는 그 수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양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저렇게 하나가 죽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진짜 주위가 생육되고 번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는구나. 파랗게 살아나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죽어지고 비워지고 그의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갈비뼈까지 내어주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잉태된 생명 안에 죽어지고 비워진 자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그들의 눈에는 참부 이태석 신부가 들어가 있어요. 말만 꺼내면 울어. 여자든 아이든 남자든 모든 이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죽으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 죽은 자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생육입니다. 그게 성경의 한몸 사상이에요. 울고 있는 톤지 아이들에게 졸리 신부님이 보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통곡을 하던 딩카족 아이가 자기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요. 참지 못하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가톨릭 신부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가는구나. 삶으로. 그리고는 아이들이 한국말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를 불러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제게는 그 어떤 찬송가보다 더 장엄하게 들렸어요. 생육과 번성의 좋은 모델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당하자 그 생육과 번성의 향기, 자기 부인의 향기가 죽어있던 자들에게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신도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미니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부른 노래가 윤신의 열애였어요. 아, 나 찬송가 불렀으면 실망할 뻔했어.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곧 죽을 사람이. 그리고는 좋아가지고 자기 노래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아, 그래서 나도 콘서트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 뒤로 숨어서 여전히 이기적인 마귀의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라는 것을 들어서 변명이나 해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이태석 신부가 저에게 아주 명쾌하게 삶으로 이야기해주고 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뒤에 또 다른 지평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의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김성수 목사가 또다시 성화주의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비난을 할지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반드시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일면식도 없는 아니 스데반처럼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들을 사랑해내는 삶, 생육과 번성의 삶을 전염시키며 살게 된다는 그 위대한 진리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게으르지 마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주저앉아서 방종의 뱃살을 키우면서 기름진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 삶에 지금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막 살 수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부려보기도 하잔 말이에요. 그러한 열심 끝에 생육과 번성의 삶이 사라지거든 그러한 삶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세요. 그러나 혹시 그러한 열심 끝에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 안의 마귀를 발견하게 될 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이런 슬픔마저도 없냔 말입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민마저도 없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를 해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속에 이런 고민마저도 없냐고요.
십자가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불안당되지 말잔 말이에요. 안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땅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육과 번성의 삶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전부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석 신부가 자기를 향하여 울고 있는 그 딩카족 아이들에게 울지마 톤스!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죽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육적자가 망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울지마 톤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영도 선배가 성수야 울지마! 내가 29에 이렇게 유연했다고 해서 난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 그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울지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울지 마세요! 서머한 교회요! 울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생육과 번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